그다음에 등기 신청 정보의 제공입니다. 자, 정보 제공에 관한 얘기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첨부 서면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첨부 서면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우리 집에 첨부 서면에 관한 얘기 중에서는요. 그 신청서에 관한 내용을 묻는 게 이제 출제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등기할 때 첨부 서면에 많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여러분이 집 샀습니다. 자, 집 사고 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전 등기하죠. 자, 이전 등기 하면 이전 등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요 계약서 들어가야 돼요. 신청서 들어가고 계약서 들어가야 되죠. 매도인 등기 필증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 인감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주민등록 처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 매수인은 주민등록 등본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서면 들어간단 말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허가증 허가서 들어가야 됩니다. 농지 증명 들어가야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했죠. 신고 들어가야 되죠. 신고 필증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서면에 들어가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서면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요. 이 서면들은요, 원래 법무사한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법무사는 등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런 서면들은 등기할 때 필요하잖아요. 법무사한테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우리 시험은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인감하고요, 이런 걸 가끔 한 번씩 등장하거든요. 가끔만 등장하니까 그거는 아주 문제풀이 가가지고 기출 문제 된 걸 가지고 보면서 분석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첨부 서면에 관한 얘기를 빼는데요. 자, 일단은요. 자, 첨부 서면에 관한 필요적 사항 그거는 나중에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빼고요. 자, 얘는 어디로 가느냐니까. 자, 249페이지 가보세요. 249페이지 가보시면은 그 양쪽으로 3번에 신청 정보의 제공 방법이 있죠. 그죠? 자, 서류가 어떤 등기할 때 어떤 서류 들어가느냐. 하나하나 서류 종류는 우리가 안 할 거예요. 아는데 이 서류를요 등기처에 가져간단 말입니다. 갈 때 서류를 어떤 걸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문제에서 자 가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자 원래 등기는요 등기 서류는요 등기 사건별로 서류가 따로 들어갑니다. 자 토지를 두 개는 매매했습니다. 자 두 개는 매매는 등기는 따로 등기하죠. 따로 등기하기 때문에 부동산별로 서류가 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은 등기 서류는 사건마다 따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따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예배적으로요 서류 하나 가지고 여러 등기할 때 같이 써먹을 수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서류 여러 가지 서류 여러 등기를 같이 써먹을 수 있는 예배고 예배적인 사무에 관한 얘기랄까요. 대원칙은 부동산마다 등기 사건마다 서류가 따라 들어간다. 이게 원칙이고 예배적으로 여러 개 사건을 한꺼번에 서류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서류 하나로 여러 개 할 수 있는 거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거 그 예배를 보겠단 말입니다. 그 예배가 249페이지 보시면은요 양쪽으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니은 보세요.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은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되어있습니까? 이게 예배적 사망입니다. 여기 예배적 사망. 자 그러면 자 예배적 사망인데 자 예배적 사망의 동그라미 기아입니다. 자 동그라미 예, 아무거나 밑줄 긋고 그러지 마세요. 자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합니다. 그럼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 부동산의 담보 설정합니다. 이게 공동 저당입니까? 공동 저당이죠. 그럼 여러분은 A 앞에다가 공동 저당이라고 적어보세요. 자 공동 저당 설정 등기할 때에 서류 하나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저당할 때 서류 하나로 대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저당권 설정한다는 게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해서 부동산 여러 개가 줘야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다 같아야 됩니까? 달라도 관계없습니다. 내 거 하나 들어가고 부족해서 다른 사람과 물상보증인으로 저당권 설정해도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소유자 같든 다르든 간에 어쨌든 여러 개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한다. 공동저당이면 일괄 신청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P입니다. 동그라미 P, 공매라는 글자 동그라미 치세요. 자, 동그라미 P에서 제일 앞에 공매라는 글자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리고 세 번째 경매라는 글자 동그라미 치세요. 경매, 공매와 관련되는 등기 일괄 신청됩니다. 자, 이거는 이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경매를 봤습니다. 경매 봤습니다. 자, 경락인이 됐습니다. 경락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경락대금 완납해야 됩니까? 돈 내야 되죠. 입찰 보증금 10% 내놨잖아요. 그죠? 나머지 90% 내야 됩니다. 자, 돈을 냈다. 경락대금을 완납했다. 그 시점에서 한번 봅시다. 자, 그 시점의 의미는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은 넘어온 상태입니까?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 없이 물건 먹는 거잖아요. 소유권은 넘어온 상태죠. 소유권 넘어온 상태 이제 등기 문제가 남잖아요. 그죠? 자, 그 등기는 무슨 등기 할까 말입니다. 그 등기는 무슨 등기 할까? 일단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번 해야 되죠. 내가 소유권 내 앞으로 이전 등기 하나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인수하지 않는 권리들 있죠. 그 말소해야 되죠.
세 번째, 경매는 집행을 했기 때문에 경매등기 자체는 말소가 돼야 되죠. 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락등기와 완납한 시점에서 본다면 등기 이제 세 가지 종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내 앞으로 이전 등기 하나 하고, 내가 인수하지 않는 권리들 말소 하나 하고, 세 번째 경매 등기 자체 말소 하나 하고, 요 세 개를 해야 돼요. 자, 요 세 개를 해야 된대요. 요 세 개는 등기 목적은 다 다르죠. 지금 종류는 다르죠. 종류는 다르다 하더라도 서류 하나로 할 수 있다,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은 B와 C 뒤에 무슨 등기 쭉 나와 있잖아요. 그 등기가 지금 제가 말로 했던 겁니다. 무슨 등기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은 공동 저당과 관련되는 등기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경매 공매와 관련되는 등기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요렇게 잡으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 잡으시고, 그럼 천부세례 가는 얘기는 이렇게 마칩니다. 자, 마치고, 자, 그 다음에, 자,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보면은, 자, 250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이제 박스가 천벌 정보 해가지고, 그 저 박스 안에서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이런 거 나와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3페이지 인감 이런 거 다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자, 그리고 25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 이런 것도 생략합니다. 자, 다 생략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이제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자, 매매를 하면 등기를 신청해야 되죠, 그죠? 자, 신청합니다. 신청을 합니다. 누가 신청합니까? 당사자. 당사자가 신청하죠. 요 당사자에 관한 문제가 첫 번째 대상 끝난 겁니다. 당사자. 당사자는 권리자 의무자입니까? 권리자 의무자 같이 오든 혼자 오든 어쨌든 오죠, 그죠? 권리자 의무자 오는 게 맞는데, 자, 권리자 의무자 당사자가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포괄 승계인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비법인 사단 재단의 대표자가 올 수도 있죠. 그리고 난데없이 제3자 채권자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처에 오는 사람에 관한 얘기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끝난 거예요, 지금. 그럼 얘가 오든 아내비나 다른 사람이 오든 어쨌든 오죠, 그죠? 와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신청을 할 때 말로 할까요? 아니잖아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근거를 제시한다 말입니다. 근거를 제시한다, 서류에 관한 얘기가 이제 끝난 거예요, 지금. 그럼 얘가 등기처에 가서 이런 서류를 가져가서 등기 신청하잖아, 그죠? 그럼 서류 가지고 신청하면은 요 신청된 내용을 이제 등기를 받겠습니까? 받겠죠? 받는단 말입니다. 여기 접수 요 단계 돼 간단 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지금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접수가 돼 가는 겁니다. 자, 접수에 관한 얘기는 일단은요, 자, 접수는, 자, 거기 보시면은 저자 1번입니다. 256페이지 1번은요, 접수는요 두 번째 줄입니다. 접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줄 제일 후반부에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접수는 의무입니다. 접수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불합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접수해서 각하하는 것이지 접수 자체는 거절을 못합니다. 접수는 거절을 못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접수는 언제 접수되는 거는 뭐냐? 접수되는 시점은요, 전산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걸로 봅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등기한단 말입니다. 인터넷으로 등기하면 내가 저장시킵니다. 네, 방문 신체도 등기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의 거소를 인터넷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그 저장된 시점에서 접수된 걸로 봅니다. 어차피 지금 등기는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등기 사무 처리하니까 그 컴퓨터에 저장된 시점에서 접수된 걸로 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 박스 가보세요. 등기 효력 발생 시기 됐죠, 그죠? 등기는 언제 효력 발생하는 걸로 봤냐니까 등기가 완료됐을 때는요, 등기가 접수된 때부터 등기 효력 발생하는 걸로 봅니다. 접수된 때부터 효력 발생하고요. 자, 그거는 단답시니까 두 개 배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하단부 가보시면 중단부에 반드시 동시 신청하는 등기조 있죠, 그죠? 반드시 동시 신청하는 경우 1번부터 5번까지 나옵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데 이거를요, 하나의 문제로 동시, 하나의 문제로 묶어서 묻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로 묶어서 묻지는 않아요. 다음 동시 신청하지 않는 거 이래 묻지는 않습니다. 묻지 않는데 동시 신청해야 하는 거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는 것들이 다섯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모아서 정리해 본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민법에서 환매 계약하죠. 민법에서 환매 계약은 매매 계약할 때 동시에 됩니까? 오늘은 매매 계약하고 내일은 환매 계약, 환매 계약 무효입니다. 동시합니다. 자, 동시에 계약했습니다. 등기도 동시에 됩니다. 그게 1번이고요. 자, 우리가 2번, 3번은요, 우리가 저번주에 구분건물 했었죠.
구분 건물은요, 구분 건물 등기할 때는 표지부 등기까지는 동시에 됩니까? 그게 2번, 3번이에요. 4번에 관한 얘기는 오늘 좀 이따 할 겁니다. 5번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거니까 그거 나중에 챙길 거고요. 그럼 동시에 해야 하는 거 여기서 같이 봐둡니다. 한번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접수했습니다. 이제 접수는 끝났고요. 자, 접수한 사건은 이제 심사죠. 그죠? 자, 심사랍니다. 자, 심사를 해가지고, 자, 문제가 있으면 실행되겠죠? 문제가 있으면 실행됩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은요, 등기등 등기 실행 안 하겠죠? 절차가 중단되겠죠? 자, 문제가 있으면은요, 절차가 중단됩니다. 자, 절차가 중단되는데, 자, 절차 중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하라는 방법이 있고, 취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절차 중단에 관한 얘기가 됩니다. 자, 등기원의 심사를 했단 말입니다. 심사를 하는데, 자, 심사권은 형식적 심사입니까? 실질적 심사입니까? 형식적 심사 그건 알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 줄 25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형식적 심사주의 되어있죠. 그죠? 자, 그 키 하나 키워드 하나 챙기시면 되고 자, 뒷페이지입니다. 자, 뒷페이지 자, 5번에 보시면은요. 등기 신청에 취하 각하 되어있죠. 취하 각하 이것이 절차 중단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거기 자, 오른쪽 취하 각하 바로 오른쪽에다가 요거 적습니다. 이제 요렇게 적으세요. 5번에 목차 오른쪽에 빈 공간 했죠. 그죠? 자, 취하 각한데 그것이 절차 중단되는 겁니다. 절차 중단되는 게 각하가 있고 취하가 있습니다. 자, 각하가 있고 취하가 있는데 자, 차이점은요. 누가 중단시키느냐 주체입니다. 누가 중단시키느냐 주체가 각하는요. 등기관이 중단시키는 거고요. 취하는요. 내가 중단시키는 겁니다. 당사자가 중단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각하하고 취하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 이 문제에서 각하는요, 등기관이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 그죠? 안 해주겠다라고 집에 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겠죠. 그리고 집에 가라고 이야기하는 절차가 있겠죠. 요 두 가지가 문제 될 것이고, 취하도요, 내 스스로 등기를 포기한다 말입니다.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올까? 이 문제에서 등기관이 각하시키는 사유는요 등기 안 해주겠다는 겁니까? 등기원이 안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한다면 등기관이 안 해줘 집에 가 그러면 알았어 바로 와야 됩니까? 그러면 등기관이 집에 가라 그랬을 때 내가 와야 되는지 안 와야 되는지 한 번 더 버틸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각하사유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등기관이 집에 가 그러면 알았어 무조건 와야 된다 그러면은요 나라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문제잖아, 그죠? 그러니까 각하 시키는 사유는 나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각하 시키는 절차입니다. 누가 각합니까? 등기관이 각하죠. 각하 시키는 절차는 등기관 측이 알아서 하면 되지 내가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자, 취하합니다. 취하는 누가 합니까? 내가죠. 내가 취하는 사유는 어떤 경우에 취할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취하시키는 사유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취하는 겁니다. 기분 나빠서 그것도 됩니다. 날 좋아서 놀러 가려고 이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취하시키는 사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 취하는 절차입니다. 절차는요. 법에 정해진 절차는 내가 알고 있어야만 해. 이거를 절차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취하시키는 절차는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묻는다면은 각하는 사유를 묻고 취하는 절차를 묻는 겁니다. 자, 취하 절차인데요. 자, 요 절차를 먼저 쳐내버릴게요. 자, 취하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합니다. 자, 취하는 누가 합니까? 내가죠. 나는 어떻게 취하느냐는요. 내가 옛날에 신청을 했었습니까? 신청된 이 사건을 내가 취하는 거잖아요. 그럼 신청된 사건을 취하기 때문에 내가 취할 때는요. 옛날에 등기 신청한 방법 있었죠. 신청 방법. 요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취하면 됩니다. 취하는 방법은요. 옛날에 신청할 때의 방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방법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옛날에 공동으로 신청한 사건입니다. 취할 때는 어떻게 돼요? 공동입니다. 단독으로 신청한 사건은 단독으로 취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직접 방문해서 취할 수 있다. OX. X. 인터넷으로 신청했으니까 인터넷으로 취해야 되지. 방문해서 취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똑같이 가는 겁니다.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대리할 때는요.
위임을 받아야 됩니까? 위임을 받았으니까 신청했었죠. 자, 그럼 취하합니다. 취할 때도 별도로 위임을 받아야 될까요? 똑같이 그랬잖아요. 신청할 때 위임받았으니까 취할 때도 위임받아야지. 등기 신청 대리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당연히 취하할 수 있다 그러지는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신청 대리권을 받았을 뿐이지 취하 대리권을 받은 건 아니니까. 그 신청 대리권을 받아서 신청했으니까 대리권 받아서 취해야 되지. 똑같이 그랬으니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취하에 관한 뭔 방법을 묻는다면 무조건 옛날에 신청한 방법 있죠. 그걸 찾아서 그대로 끌어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인터넷 전자신청 사건을 취하할 때는 반드시 사용자 인증을 하여야 한다. OX. 전자신청, 전자적 방법으로 취하할 때는 사용자 인증하여야 한다. OX. 취하할 때 사용자 인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자신청했었잖아요. 옛날에 전자신청 사용자 인증했겠습니까? 인증했겠지. 그럼 취하도 당연히 인증해야 되지. 그렇게 써먹는 겁니다. 되겠죠, 그죠? 그 취하에 관한 얘기 방문 나오면 무조건 신청하는 거 그걸 생각해서 끌어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취하에 관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책을 보시면 거기 취하에 관한 얘기, 취하에 관한 얘기 양쪽으로 1번, 2번, 3번에 관한 얘기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 그죠? 그게 이미 다 끝났단 말입니다. 다 끝났고. 자, 이제 각하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각하는 사유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각하는 사유가 중요한데, 자, 뒤펴지는 게 볼게요. 자, 각하 시키는 사유가 자, 양쪽 걸로 2번입니다. 자, 양쪽 걸로 2번 보시면은, 양쪽 걸로 2번에서 이래 됐죠.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한 장 더 넘겨볼게요. 자, 262페이지, 동그라미 11번까지 11가지 사유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각하 사유가 11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각하 사유. 자, 각하 사유가, 자, 1호, 2호, 3호, 이하 11가지가 있는데, 자, 앞으로 보세요. 자, 요 11가지 수요 중, 사유 중에서 어느 하나의 사유가 존재해서, 등기관이 각하하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사유로서 각하했는지는 차별이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등기 안 되고 중단된 건 똑같으니까 뭐 때문에 중단됐냐는 의미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각하해버리면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요. 이 각하 사유로서 각하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이 사유의 존재를 모르고 각하 사유로 안고서 등기를 했을 때 이 등기 효력은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사유로서 각하 했어야 할 것인지 저 1호 2호로 각하 했어야 할 거라면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예요. 3호 이하 11호까지는요. 해버리면 유효합니다. 유효. 그러면은 1호 2호와 3호 이하 차이는 각하되지 않고 실행했을 때 즉 등기된 내용 중에 1호, 2호냐, 3호, 2호냐 어떤 사유를 안고 등기됐냐는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1호, 2호는 무효고 3호, 2호는 실정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그죠? 맞죠, 그죠? 근데 이거 들어본 것 같은 기억납니까, 이거? 기억나죠? 등기의 유효요건에서 했잖아요. 유효가? 그 이 얘기가 어디 있는 건지 아니까 262페이지. 262페이지 하단부로 가보세요. 양쪽 걸로 3번 각하 사유 강가하고 실행된 등기 효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하하지 않고 등기했을 때 그 등기 효력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29도 1호 2호입니까? 1호 2호는 해봤자 무효다. 직권말소 이 지정 데이터에 된다. 적혀있죠. 3호 이하는요. 실정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되어 있잖아요. 요건 이미 했잖아요. 그러면은 1호 2호냐 3호 이하냐에 따라서 나오는 효과는 이미 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걸 구체적인 내용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호 2호입니다. 앞으로 갑니다. 자, 1호 2호. 자, 1호 2호. 요것만 이어보면 된다 그랬잖아. 그죠? 자, 1호는 관할 2번입니다. 1호. 자, 1호는 사건의 등기소속 관할이 아닐 때 관할 2번입니다. 여기 대전에 집을 지었습니다. 대전에 어느 등기소에 가야 되죠? 서울 강남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하면 안 받아준다 그랬잖아. 그죠? 그건 해봤자 무효라 그랬습니다. 자, 2호입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고 해가지고 동그라미 기업부터 니연부터 니연 이어서 우측에 취업까지 그리고 취업해서 기업 A, B, C까지 자, 기업부터 A, B, C 거기까지 다 외워야 한다라고 표시해놓으세요. 다 외워야 합니다. 다 외워야 한다 표시해놓으세요. 지금 당장 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관한 얘기는 계속 우리가 외워갑니다. 지금 계속 외워갑니다. 외워가고 언제 되면 다 외워지느냐. 자, 한 8월 중순쯤 되면 다 외우실 겁니다. 그때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외웁니다. 부동산의 일부에 소유권 성립하지 않는다. 지분에 대한 이용권은 등기 안 된다. 보존, 지분만에 관한 보존은 안 된다. 전원에 의한 이행은 안 된다.
저당권에 설정된 부동산 합비는 안 된다. 아파트 전체는 건물만 전체라겠죠. 건물 토지 묶어도 전체는 안 된다. 건물만에 대한 저당권, 토지만의 저당권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점유권, 유치권, 질권 등기 안 되죠. 그죠? 그런 것들. 저당권으로 담보대로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할 수 있지만 저당권에 대해서는 질권 설정 못한다.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 관한 얘기들은 나중에 되면 다 외우실 거예요. 그죠? 민법서 배울 때도 이런 거 배웠죠. 한배기한 연장 안 된다 배웠죠. 저당권에 대한 경미 안겠다는 특약 안 됩니다. 103조 2반은 돼야 안 돼요. 103조 2반 2반 하면 안 되죠. 그죠? 103조 2반에 관한 내용을 계약을 하고 등기 신청 왔습니다.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겠죠. 29조 2호입니다. 그게. 첫 계약 유지를 위한 등기랍니다. 첫 계약 유지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정기였습니다. 그건 무효죠. 그죠? 3조니까. 해소를 위한 등기 말소는 하는 건 가능하겠죠.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관한 얘기가 여기 다 들어온 겁니다. 반사회자 법률 행위 등기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 공법에서 농지 전세 안 되죠. 그리고 한 필지 최소 면적 제한 있죠. 과소 면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지역은 몇 제곱미터 있는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 광역시의 대조 면적은 뭐 300제곱미터 이런 게 나온단 말입니다. 상가는 300 이런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최소 면적 이하로는 분할이 안 된다. 그죠? 그 29조 2호다 말입니다. 그게. 거기에 관한 얘기는 민법 시간에 배우고 공법 시간에 그리고 중개사법에 다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배운 것들은 언제쯤 되느냐. 8월 중순쯤 되면 다 배워지겠죠. 그죠? 그때 돼가지고 외우면 이건 다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외워야 한다. 된다 안 된다에 관한 얘기를 계속 잡아갑니다. 저번주에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합유 지분 등기를 합니까? 안 되죠. 합유 지분 등기란 말이 없잖아요. 합유에서는 상소란 등기는 절대로 안 되죠. 그죠? 태안 명의로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관한 얘기도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29조 유효입니다.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나중에 배워갑니다. 지금 배우면은요, 외우는 게 암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방금 했던 것 중에서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는 게 있었죠. 판매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된다 그랬죠. 동시에 안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게 29조 2호예요. 그분과 표시 등기는 동시에 된다 그랬죠. 표시 등기 동시에 됩니다. 그 동시에 안 하면 29조 2호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계속 내용 채워가니까 나중에 확인합시다. 이거나. 자, 그러면은 각각 사유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마칩니다. 여기만 이어져버리면 요거는 서류문제, 동문제 넘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각각 사유에 이렇게 하는 얘기 마치고, 자, 그럼 이제 각각에 관한 얘기, 저 취하에 관한 얘기, 자, 다 끝났습니다. 그럼 요런 중단되는 사유가 없단 말입니다. 이제 중단되는 사유가 없습니다. 그럼 등기 실행하겠죠. 그죠? 자, 실행으로 갑니다. 이제. 자, 등기 실행. 자, 등기 실행을 합니다. 자, 263페이지. 자, 6번 등기 실행입니다. 자, 등기 실행인데, 자, 뒷페이지 안 넘겼습니다. 이제 아직 안 넘겼습니다. 그럼 뒷페이지는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그러면 등기 실행하는 것이 표제부 각구 얼굴에 실행할 거 아니에요. 표제부는 무슨 내용 들어갈까요? 사실관계. 각구는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200원리. 표제부에는 사실관계 중에서 토지등기부 표제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 같은 경우는 소재, 대지, 지번, 종류구조, 면적. 자, 이런 거는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죠? 그죠? 자, 근데 이런 건 안 내겠죠? 그죠? 요런 거 되면 다 맞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거 되겠죠. 그죠? 자, 이상한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자, 문중 땅입니다. 누구 명의로 등기해요? 문중 명의로 등기하죠. 자, 문중 명의로 등기하는데 권리자는 문중입니다만은 대표자 같이 적는다라고 했죠. 요런 게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표제부에는 사실관계 들어가는데 구분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조금 특수한 내용이 들어가죠. 한동 건물 표제부의 토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죠. 전지분 표제부에도 토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죠. 한동 건물 표제부에 들어가는 토지에 관한 사항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전지분 표제부에 들어가는 토지에 관한 사항은 대지권 표시. 이러한 것들의 특수한 사항이죠. 그 이러한 것들을 계속 모아놓은 것이 뒷페이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뒷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263페이지 보니까 자 표제부 갖고 얼구에 들어가는데 자 표제부에서 양쪽을 보면 특수한 사항 됐죠. 자 우측 페이지 갖고 얼구에 일반적인 사항 이래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쪽을 이번에 특수한 사항 됐죠. 그러니까 표제부의 특수한 사항 갖고 얼구의 특수한 사항 이런 것들이 문제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인 사항은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안 되고 특수한 사항 이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관한 얘기도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8월달 때가 보세요. 그때 보면은 다 돼 있을 겁니다.
구분 건물의 그 등기부 양식이 완전히 덜 배워진 상태잖아요. 토지 등기부 양식이 완전히 덜 배워진 상태잖아요. 그 외워지고 나서 보면은 더 효율적이다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완전히 덜 배워진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고생합니다. 이해가 완전히 안 된 상태를 봐야 되니까 고생합니다. 다 하고 나서 보면 훨씬 편하겠죠, 그죠? 여러분은요, 어차피 시험지를 갈 때까지만 알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외우는 게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이제. 자, 요거 끝났습니다. 자, 실행했습니다. 자, 실행을 했다고 등기 끝났습니까, 이제? 등기 끝났죠, 그죠? 자, 등기를 했습니다. 자, 등기를 했다고 하면 등기를 했지. 등기관이 해야 될 일이 끝난 건 아니에요. 등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등기가 됐다는 얘기지. 그 등기관에 해야 될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 등기는요, 등기관에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뒷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뒷정리에 해당하는 얘기가 다섯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 완료부 절차 나온단 말입니다. 완료부 절차가, 자, 여기 266페이지, 260페이지. 자, 1번에 뭡니까? 등기필 정보. 그리고 267페이지 2번에 뭡니까? 등기 완료 통지. 그리고 3번에 뭡니까? 자, 쭉 갑니다. 자, 쭉 가가지고, 자, 270페이지 3번에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4번에 과세 자료 제공. 5번에 원인정서 반환. 이래 됐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3번, 4번, 5번은 우리 시험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내용도 쉽습니다. 우리가 원인정서입니다.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는 누가 적었을까요? 당사자가 적었죠. 당사자가 적은 계약서는요, 등기하고 나서 당사자한테 돌려줍니다. 이게 현행 등기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4번입니다. 과세 자료, 거기서 세금은요, 취득세 양도세거든요. 그 취득세 양도세 부과 발생하는 등기를 했을 때는요, 취득세 양도세 부과하라고 알려줍니다. 그 취득세 양도세 발생하는 등기는가, 소유권 보존과 이전 등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는요, 등기에서 소유권 바뀌면 대장에도 소유권 맞춰야 되죠. 그 대장에 소유권 맞추기 위해서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하는 겁니다.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 1번, 2번, 3번, 4번의 첫 번째 글자가 다 소유권 되어 있잖아요.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였을 때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자,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3번, 4번, 5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문제는요. 자, 1번, 2번인데요. 자, 1번, 2번, 266페이지, 267페이지. 자, 1번, 2번인데, 자, 결론부터 합니다. 2번은요, 수업 안 할 겁니다. 등기 완료 통지인데요. 자, 등기 완료 통지를 제가 저번에 기초과정 할 때, 기본과정 할 때는요, 이거 심각하게 설명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때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뭐가 나오느냐? 독자적인 한 문제가 나온다면 1번 나올 겁니다. 2번은요, 등기 완료 통지하느냐, 아니냐, 이거 한 번 나왔습니다. 이게 한 번 나오는데, 이게 25회에 나왔습니다. 25회 등기법은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때 이제 작중하고 달라드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가 세 과목 있죠, 그죠? 공부는 네 과목이지만, 네 과목을 하지만 세 과목이잖아요, 그죠? 세 과목을 출제자들이요, 타겟을 정합니다. 요즘은 당락 결정은 2차에서 합니다. 1차는요, 원래 모든 시험은 그렇습니다. 1차는 기본 소양, 2차에서는 당락 결정, 이거잖아요. 시험 2차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요, 20회 넘어서 2차에서 다 결정하거든요. 2차에서 당락을 결정하는데, 당락 결정할 때에 2차가 세 과목이죠. 세 과목이 돌아가면서 타겟을 잡습니다. 타겟을. 모든 과목을 다 어렵게 보면 다 너무 저 합격률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락, 저 합격률 조정하는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원래는 세 과목 가지고 다 이게 골고루 해가지고 합격률을 조정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합격률 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과목씩 타겟 잡아가지고 과락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점수를 안 주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때 25회가 공시법의 타겟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거 했단 말입니다. 그때 그 25회 나왔습니다. 26회, 27회 거쳤죠. 그죠? 작년에 타겟이 뭐였습니까? 중개, 그저 공법이었습니다. 공법. 작년에 공법이 타겟이었습니다. 공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공부 타겟이고. 그리고요, 자, 올해는 무슨, 어느 과목이 타겟이 될까요? 모릅니다, 그는. 그럼 우리가 참 평상, 통상 보면은 한 3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요. 대충 보면은요, 그럴 겁니다, 아마. 25회간 공시법이, 공시체법이 타겟이었거든요. 여러분, 몇 대 칩니까? 뭐, 그럴 겁니다, 아마. 대충.
대충요. 그래 될 겁니다. 이제 통상을 봤을 때는 과거 경험치를 봤을 때는 올해 아마 공시재벌 타겟을 잡을 겁니다. 근데 그건 확정지는 모릅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과거 경험치를 봤으면 그래 할 건데요. 올해는 어렵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겁니다. 타겟을 잡았을 때 이거 낸 거예요. 그때 그럼 이걸 내가 탄력으로 낸 겁니다. 사실은요. 등기 완료 통지서에 관한 얘기를요. 얘기를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A4 용지에 깨알 같은 글자가 세 장이에요. 세 장. 완료 통지한다는 데 관한 얘기가 그거 나옵니다. 그만큼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예외에 예외 또 들어갑니다. 이게. 몇 번 예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외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요. 원칙이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또 예외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또 반대되는 사례가 또 나옵니다. 그럼 몇 바퀴 돌아보는 이거는 전부 한다는데 원칙이 헷갈려 버립니다. 이게. 그런 문제 생깁니다. 이거. 이 내용 자체가. 이 원문에. 그런데 여기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낼 때는요. 출제자 답을 만드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가서 할 겁니다. 이거를. 답이 되는 글자가 등기 완료 통지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나오면은 무조건 직권 표시 등기입니다. 표시 등기 직권을 한다고 그게 답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원칙에 대한 예배가 의무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의무자에 관한 사항은 원칙은 전부 안 한다. 예배가 있다. 예배 또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무자에 관한 사항 가지고 예배된 사항 답을 만들면요. 이게 복잡해집니다. 이게. 잘못하면 출제 오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직권 표시된 게는 예배가 없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답일 겁니다. 그게 답일 거니까 요거는요. 나중에 답 찾는 방법으로 갈 거고 자 등기필 정보에 관한 얘기 들어갑니다. 자 등기필 정보에 관한 얘기 들어가는데 등기필 정보에 관한 얘기 이거는요. 여러분 시험 문제 등기필 정보는 이거는 다 반드시 나올 겁니다 아마. 자 반드시 나오는데 등기필 정보에 관한 얘기는요 일단은 자 그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자 양쪽 관련 1번입니다 양쪽 관련 1번의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자 등기관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였을 때 자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였을 때 자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라 그랬죠. 권리에 관한 등기 중에서도 자, 그 위에 처음 하시는 분은 적습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 위에다가 권리자 기록하는 등기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즉 새로운 권리자 기록하는 등기를 했을 때 등기필 정보 작성합니다. 그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그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됐죠. 두 번째 줄에 그 권리자에게 통지한다로 됐는데 첫 번째 줄에서 뭐라느냐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기했을 때라고 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권리자란 사람은 신청한 사람입니까? 신청한 권리자에게 통지해줍니다. 신청한 권리자에게 통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문장에서는요 일단은 정확한 내용은 등기필 정보 작 작성하는지 여부가 기준 잡혀 있고 작성했을 때 누구에게 주는지 원칙이 적혀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작성하느냐 새로운 권리자 기록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작성했다면 누구 주느냐 신청한 권리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신청한 권리자에게 준다 요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언제 작성하느냐 권리자 기록하는 등기일 때 작성한다 그랬죠. 권리자 기록하는 등기 작성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어떤 등기 종류를 막 던질 겁니다. 무슨 등기할 때, 무슨 등기할 때라 막 던지면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할까요, 말까요? 이걸 물을 겁니다. 이걸 물으면은 여러분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제가 던져주는 등기 종류로 생각했을 때 그 등기 종류에서 권리자 기록할까, 안 할까? 이거 생각합니다. 제가 던져주는 등기 종류에 권리자 이름을 등기부에 적는다면 등기필 정보 작성하는 겁니다. 적는 경우가 아니면 작성 안 하는 겁니다. 자, 갑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등기필 정보 작성할까요? 소유권 뭐 소유자 이름 적어야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새로운 소유자 등기하겠죠. 그죠? 자, 전세권 이전 등기는. 새로운 전세 나오죠.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자 이름 적죠. 그죠?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는 보존 설정 이전입니다. 보존 설정 이전 등기할 때 권리자 이름 적는 등기 들이다 말입니다. 등기필 정보 작성해야 되고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현재 소유자 갑입니다.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자기 이름으로 가등기합니다. 등기필 정보 작성할까요? 제가 지금 이 답을 얘기 드렸어요, 지금. 갑 소유 부동산에 을이 자기 이름으로 가등기한다 그랬죠. 그럼 가등기할 때 을 이름 적어야 안 적어요?
권리자 이름 적잖아요. 을 이름 적으니까 새로운 권리자 이름 적죠. 가등기도 어차피 하나의 권리니까 권리자 이름 적잖아요. 그럼 등기필 정보 작성 해야지. 그게 동그라미 2번이잖아요. 2번 첫 번째 조치 1호번부 가등기 돼 있잖아요. 자, 원래 갑이 단독 소유자였습니다. 갑이 단독 소유자이다가 이 부동산에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는 걸로 바뀝니다. 필 정보 작성할까요? 그럼 제가 지금 뭐라 하냐? 갑이 단독 소유이다가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한다 그랬죠. 을이라는 사람 새로 이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필 정보 작성 해야지. 거기 3번에 자로 권리자 추가잖아요. 그럼 등기필 정보 작성하는 경우가 거기에 나오는 그 지금 무슨 얘기냐? 글자 외우지 마시고 권리자 이름 적을까 안 적을까 그걸 판단하는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데 자, 그러면 예외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표제부 등기할 때는 작성할까요? 표제부는 권리자 이름 적는 등기가 아니잖아요. 지목 변경 등기합니다. 지목 바뀐다고 소유도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등기필 정보 작성 안 합니다. 자, 전세권 말소 등기합니다. 등기필 정보 작성할까요? 말소 등기한다는 건 있는 사람 없애야지 새로 이름 적는 건 아니잖아요. 작성 안 합니다. 멸실 등기는 안 하죠. 전세 보증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올라갑니다. 등기필 정보 작성? 보증금 올라간다고 전세권자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 작성할까 안 할까 사례는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로 나오니까 그럼 권리자 이름 적는다 안 적는다 그 기준 잡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심지어 등기필 정보 작성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기준 잡아가지고 그걸 사례를 이야기하자는 거죠. 자,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오면은요 요거는 답이 아닙니다. 이건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그럼 등기필 정보는 권리자 이름 적는다 안 적는다 이 원리 가지고 해결되죠. 지금 원리 가지고 해결되는 건 원칙적인 얘기다 말입니다. 시험 문제 답은 아니고 베이스 깔아줍니다. 깔아주고 답은 뭘로 만드느냐 어디가 예배를 가지고 답 만듭니다. 예배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권리자 이름 적습니다. 권리자 이름 적으면 등기필 정보 작성하는 겁니까? 해야 되죠. 그런데 권리자 이름 적지만 권리자 기록하지만 작성하지 않는 예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양쪽 걸로 2번에 답 말입니다. 양쪽 걸로 2번에 동그라미 3번에 답 말입니다. 동그라미 3번, 4번, 5번, 6번 요게 예외입니다. 자, 요게 예외인데 자, 그런데 자, 동그라미 3번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권리자 이름 적었지만 그 사람의 등기필 정보나 필요 없습니다. 그럽니다. 주의가 안 받겠다 그래요. 안 받겠다 그럼 나 줘야 됩니까? 안 받았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죠? 3번이고 자,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5번입니다. 5번은 뭐냐? 이것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등기필 정보를 봤는데요. 자,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저번 주에 등기 신청하는 방법이 이렇게 했죠. 그죠? 방문 신청 가능하고 전자 신청 가능하다 그랬죠.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하면요. 등기필 정보는 어떻게 만들었냐니까 등기관이 등기필 정보를 만든 다음에 인터넷으로 신청했을 때는요. 인터넷 등기소가 있죠. 거기 업로드로 시켜놔요. 내가 인터넷 신청했으니까 업로드 시켜놓으면 내가 다시 접속해서 그걸 다운받습니다. 그렇게 등기필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방문 신청하면요. 등기소에 가서 신청했으니까 등기소에 방문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관에 등기를 하고 나서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등기소에 업로드 시켜놓거나 또는 오면 주려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안 와요. 다운 안 받아가요. 그럼 끝까지 찾아가면 줘야 됩니까? 줄 필요 없겠죠. 그게 4번입니다. 5번입니다. 5번. 등기필 정보를 전산정보청 조직으로 통지받을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수신하지 않거나 다운 안 받거나 이 말입니다. 등기필 정보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날부터 3개월 이내 서면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등기처 찾으러 안 온다 이 말입니다. 3개월 동안 기다려보고 3개월 지나면 그걸 폐기해버립니다. 안 줍니다. 자, 그러면은 3번과 5번은 권리자 기록합니다만은 통지할 필요가 없는 상황. 이거는 쉽게 이해되죠? 권리자 적지만은 지가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나. 3번은 처음부터 안 받겠다는 명시적으로 표현한 거고 5번은 나중에 지가 안 받겠다는 나중에 의사 표시한 거잖아요, 이거는 결국. 그죠? 그럼 결국 안 받겠다는 거니까 줄 필요 없다. 그죠? 그죠? 쉽게 됩니다. 이건 답을 안 만들 거고. 자, 문제는 이제 2번과 6번입니다. 자, 4번과 6번입니다. 답은 4번, 6번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4번, 6번 둘 중에 하나 나는데, 자, 4번, 6번 요거는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려 그러면 이게 전제가 됩니다. 자, 등기필 정보는요, 필 정보는 파일로 만듭니다. 제가 지금 지나가는 얘기로 이렇게 했죠. 그죠?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에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파일로 업로드 시켜놓는다 그랬죠. 그죠? 업로드 시키는 파일 형태로 작성되는 겁니다. 파일 형태로 작성되는데 등기처 출사한 사람 같은 경우는 파일을 줘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파일을 주면은 이거 파일을 이 못 읽는 사람도 있잖아요. CD에 담아줍니다. CD에 담아줍니다. 여러분 CD를 집에 가서 읽을 수 있습니까? CD에 파일 담아줍니다. CD에 거기에 파일 담아줍니다. 여기 등기필 정보 이따 할게요. 자, CD를 줬다 칠게요. CD 읽을 줄 압니까, 여러분들? 혹시 컴퓨터를 여러 CD를 담아주면 CD 읽을 줄 압니까? 참고로 요즘 컴퓨터 CD 드라이브 없는 컴퓨터 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못 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등기관에 CD에 담아주면서 이거 집에 가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럼 못 읽는단 말입니다. 형광등에 비춰 보이면 읽으십니까, 이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일로 안 주고요. 출력해서 주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집에 가면 있는 등기필 정보입니다. 그럼 원래 등기필 정보는 파일로 하는 겁니다. 자, 파일로 하는 게 맞는데, 자, 이 파일은 특징이 편리합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편리해요. 자,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보관하기 편합니까? 보관하기 편하잖아요. 파일을 USB에 저장하면 되죠. 그죠? USB에 저장합니다. USB에 저장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USB 잊어버릴 것 같아.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그럼 웹 하드에 올려놓으면 됩니까? 그 우리가 인터넷 공간상에 내 창고 있습니까? 인터넷 공간상에 창고는 내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웹 하드잖아요. 그게 올려놓으면 되죠. 그죠? 올려놓으면 내가 비밀번호 없으면 언제든지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려놓으면 되죠. 그건 편하잖아요. 그죠? 그럼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죠?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집 팔면은요, 법무사가 여러분들 그럽니다. 여러분이 집 팔게 되면 법무사가 지금 옛날에 받은 등기필 정보 가지고 오세요 그럽니다. 만약에 종이로 출력받았다면 종이를 가지고 등기, 법무사한테 갖다 줘야 되죠. 이 파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가고 메일로 싸주면 되지. 그만큼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단점은요, 위조, 변조가 쉽죠. 위조하는 게 쉽고 변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 파일은요, 분실의 위험이 많습니다. 파일은요, 누가 내 등기필 정보를 파일을 훔쳐갔습니다. 훔쳐가도 흔적이 안 남습니다. 만약에 종이로 작성된 문서를 훔쳐갑니다. 그거 직접 가져가야 되죠. 파일입니다. 파일 훔쳐갈 때는 어떻게 훔쳐갈까 말입니다. 저 같으면 훔쳐갈 때는 이래 훔쳐갑니다. 그 파일을요, 가지고 내한테 이동해서 안 가져갑니다. 이동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걸 놔둬요. 대신 복사 뜨가요. 복사 뜨가면 훔쳐간 거 맞습니까? 복사 뜨가면 훔쳐갔죠, 그죠? 근데 원본은 살아있죠? 그럼 그 파일 소지자, 파일의 원주인은 거죠? 이게 훔쳐간지 안지 알아요, 몰라요? 흔적이 안 남아요. 이만큼, 이러한 위험이 있는 게 파일입니다. 그럼 이게 위험하다 말입니다. 이게 불안합니다. 이게 불안하다면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든다 말입니다. 근데 훔쳐간다 말입니다. 훔쳐가는데, 근데 문제는요,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적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바깥의 도둑이 문제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집에서 한 35살 먹은 아들이 지금 놀고 있단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그죠? 그 아들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아들이 자꾸 사업 미친 다 대달라 그러잖아요, 지금. 사업 미친 대달라는데 한두 번 대줬단 말입니다. PC방 한번 말아먹었습니다. 호프집 하나 말아먹었습니다. 요번에 또 하려고 그럽니다. 또 밀어줘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3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안 할랍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게 3번 같은 사람이에요.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해놓고 보니까 아차 싶어서 5번 같은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해놨다가는 집에 가면 이거 집에 아, 그 놈이 문제되니까. 그 놈이 불안하니까, 그죠? 아예 안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건 되네요. 그럼 등기필 정보로 그런 문제되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이 전제 4번과 6번입니다. 4번과 6번은 4번은 뭐냐니까,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권리자인 경우도 있죠. 자,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권리자인 경우, 그 뒤에 적으세요. 권리자인 경우 뒤에다가, 자,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권리자란 그러면요, 권리자는 이번에 부동산 취득하는 거예요, 처분하는 거예요. 권리자는. 권리자인 경우니까 취득이죠.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권리자인 경우 이 말과 취득하는 경우 이 말은, 그럼 국유부동산 된 겁니까? 국유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듭니다. 왜 그러냐니까, 국유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필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면 국유부동산 등기필 정보를 관리를 하겠죠. 누구가?
국가가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이러지는 않겠죠. 그죠? 국가 산림사례는 기획재정부였습니다. 기재부에서 관리하겠죠. 더 구체적으로는 기재부의 특정 공무원이 관리해야 되겠죠. 근데 그 특정 공무원이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은 쉬는 시간마다 점심마다 하나씩 복사 계속 떠놓죠. 이제 혼자가 남자 그러죠. 복사를 계속 떠놓고 나중에 정년 퇴직할 때 그거 가지고 나오면 되죠. 그죠? 그러면 국유부동산 이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유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듭니다. 권리자입니다. 권리자 의무자인 경우를 하면 해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가 의무자다 이만한 국가가 땅을 파는 겁니까? 팔았죠. 그러면 사는 사람은 누구? 일반인이죠. 그 일반을 위해서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유부동산 됐을 때 작성 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는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분실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5번입니다. 5번에서 명의, 6번입니다. 명의인과 신축인이 다른 경우도 있죠. 명의인과 신축인이 다른 경우, 요때 등기필 정보 안 만드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등기필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누구 준다? 신청한 권리자에게 준다 그랬죠. 신청한 권리자. 권리자가 신청했다면 그 사람 줘요. 그 신청인데 그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듭니다. 신청한 사람이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 자, 동그라미 기억되어 있죠? 자, 기억. 채권자가 등기 권리자인 채무자를 대비하여 등기 신청한 경우도 있죠? 자, 그 문장에서 채권자 밑줄 거세요. 채권자 밑줄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신청이란 글자 보입니까? 채권자, 자, 그 신청이란 글자 보는데, 신청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신청은 누가 했어요? 채권자가 했죠? 자, 요 뒤에 적으세요. 등기 실행입니다. 자, 실행은 누구 명의로? 채무자 명의로 한다 그랬죠? 채무자 명의로 합니다. 자, 명의인은 누구? 채무자. 신청인은 누구? 채권자.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필정보 안 만듭니다.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은 필정보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필정보는 누구 권리에 관한 내용입니까? 채무자 권리에 관한 필정보를 만들었다 쳤을 때는 만들게 되면은 신청인 준다 그랬잖아요. 신청인은 얘잖아요. 얘한테 등기 필정보 와버립니다. 누구 권리 내용? 채무자 권리 내용이 채권자에 왔습니다. 근데 이건 파일이잖아요. 파일이니까 얘가 읽어요, 이제. 컴퓨터를 읽습니다. 완벽히 위조해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명인과 신청인 사람은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들어요. 자, 니언입니다. 니언. 니언에서 성수한 의무자 밑줄 거세요. 의무자 밑줄 것이고 등기 신청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신청인은 누구? 의무자가 신청했죠. 의무자가 신청했습니다. 뒤에 적습니다. 자, 등기 실행은 누구 명의로 할까요? 의무자가 신청한다는 건 지명의로 등기하는 건 아니죠. 실행은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겠죠. 그죠? 자, 권리자 명의로 합니다. 그럼 명의는 권리자입니까? 신청인은 의무자입니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니까 필정보 안 만듭니다. 얘 권리 필정보라 얘 의무자 접번에 얘가 컴퓨터를 읽으면서 완벽히 위조해 버립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티것입니다. 직권입니다. 직권 동그라미 치세요. 직권. 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였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실행합니다. 등기 실행합니다. 등기 실행은 누구 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자 명의로 하겠지. 소유자 명의로 하겠지. 그죠? 자,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했습니다. 신청은 누가 했어요? 없잖아요. 신청은 없잖아. 그죠? 그럼 신청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신청인과 명인이 다르다는 얘기 돼버리잖아요. 이게. 신청이 없으니까. 그럼 전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듭니다. 만약에 이거를 만들었다 쳤습니다. 여기 필정보를 만들었습니다. 필정보를 만들었다 치면은 신청인에게 줘야 되잖아요. 신청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등기소에 아무데나 놔두면 됩니까? 이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 문제 등기필정보. 자, 처음부터 다시. 자, 등기필정보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은 새로운 권리자 기록할 때 작성하죠. 그죠? 자,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권리자 기록하지만 등기필 정보 작성하지 않는 경우, 통제하지 않는 예외가 있죠. 예외가 3번부터 6번까지. 3번부터 6번까지인데 자, 답은 거기입니다.
3번부터 6번까지 둘째 그 중에 하나 답을 내는데 3번과 5번은 쉽게 이해되죠? 그거를 답으로 만들지는 않겠지. 그럼 결국 4번 하면 6번까지 답을 만들 거 아니에요. 작년의 답이 4번이었습니다. 작년의 답이 4번이었습니다.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온다면 6번의 답이 나옵니다. 6번에 나올 거고 아마 기억을 답을 낼 거예요. 아마 기억을. 기억을 내면서 답은 분명히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등기를 했을 때는 채권자에게는 등기필 정보 통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완료 통지한다. 요 식일 겁니다. 아마. 등기필 정보를 아예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전적 6번의 기억 니언티가 고기를 잘 봐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에 관한 얘기까지 완료부 절차까지 끝났습니다. 완료부 절차 끝났고,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서 어디까지 끝났느냐? 자, 270페이지까지 끝난 겁니다. 270까지 끝났고, 자, 그 다음 표시에 관한 얘기죠, 그죠? 자, 이거는 뭐냐니까? 자, 앞으로 보세요, 이제. 자, 이제 등기를 했습니다. 자, 등기를 실행합니다. 등기 실행합니다. 무슨 내용을? 자, 등기가 뭐예요? 사실관계, 권리관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기 실행된 내용은 사실의 등기, 표시 등기 말 되죠? 그리고 권리 등기도 하겠죠, 그죠? 그럼 실행된 내용으로 본다면 표시 등기도 될 것이고 권리 등기도 되겠죠? 그럼 여기에 관한 얘기가 4장이고 여기에 관한 얘기가 5장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4장, 5장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4장, 5장, 이제 4장의 표시 등기입니까? 5장으로 갑니다. 5장. 자, 5장으로 가보면은, 자, 뒤로 쭉 넘어가 볼게요. 자, 쭉 넘어가 보면은, 자, 몇 페이지입니까? 289페이지 권리에 관한 등기 됐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표시에 관한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 나눠지는데,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여기에서 한 반 정도 나옵니다. 50% 정도 나옵니다. 나오고, 자, 그러면 요 앞에서 50% 나오는데, 반 나오는데,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표시에 관한 등기인데요. 표시에 관한 등기는요, 딱 하나입니다. 이제 남은 게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문제됩니다. 자, 표시 등기는 대장정리 문제입니까? 등기부 정리 문제입니까? 대장정리 문제죠. 대장정리 문제니까 등기부 정리 1개월 신청 의무가 부과되겠죠. 자, 그리고 표시 등기입니다. 표시 등기는요, 공동단독, 단독이죠. 이에 관한 무효 등기 유형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 특징들이 다 말입니다. 그런 특징들이 앞에서 문제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다룬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안 다른 게 딱 하는데 하필에 관한 문제는 다루긴 다뤘습니다. 끝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그게 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남은 게 뭐 남았냐니까 표시 등기는 특징들은 다 했습니다. 그분금을 표시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까? 그것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했으니까 승리하고요. 자, 여기서 남는 게 뭐 남았냐니까 자, 276페이지 가볼게요. 276페이지 가보시면은 그게 합 필 등기 특례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나왔습니다. 합필 등기 특례에 관한 얘기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오는데 요거는요 어느 거냐니까 그 위에 동그라미 4번 가볼게요. 합필 등기 신청의 특징에서 동그라미 기억에서 합필 할 수 있는지 여부돼 있죠. 여기에 관한 기본적인 얘기는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전에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으면 합필할 수 있고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으면 합필할 수 없고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관한 얘기는 끝났단 말입니다. 끝났고 이제 여기에 예외적인 상황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여기에 자 여기에서 277페이지 오른쪽 덮여보세요. 그림 안 했죠, 그죠? 이거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한 얘기는 설명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요 일단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을 먼저 점검할게요. 자, 여러분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합필이 되는데요.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합필? 되죠?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는 합필? 안 되죠? 자, 요게 확실히 잡혀 있어야 됩니다. 요것만 확실히 잡혀 있으면은 거기 특례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한 30분 설명합니다. 한 30분 설명하는데 글자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이제. 사전 지식이 사전에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확실히 딱 이어져 있으면 굉장히 까다로운 얘기가 글자 두 개만 하면 이거 끝나버립니다. 한 바퀴 끝나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는요, 과정은 복잡합니다. 결론을 뽑으면 과정이 복잡할 뿐이 결론은 굉장히 단순하게 나올 거니까 자, 일단은 한번 가봅시다. 이해를 하고 외우면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그죠? 무작정하면 안 이어지니까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은 이제 설명 안 합니다. 전세권은 합필할 수 있죠?
저당권 합해는 되죠, 그죠? 자, 그거는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고 앞에서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 이제 특산 사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요, 토지가 두 토지가 있습니다. 자, 두 토지. 자, 요거 마치고 점심 식사할 겁니다. 자, 요렇게 되었습니다. 자, 요게 5번지고 6번지입니다. 자, 여기에, 자, 요게 소유자 가면 생략할게요. 자, 요 토지가 요렇게 됩니다. 자, 5번 됩니다. 자, 여기에 저당권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필 OX. 자, 갑의 소유자입니다. A명의 저당권입니다. 하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도 저당권에 설정되었습니다. A에게. 자, 그러면 A한테 돈 빌리면서 두 개의 부동산 같이 담보 저는 겁니다. 공동저당입니다. 하필 OX. 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한 필지만 저당은 안 된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자, 1월 1일자입니다. 3월 1일자입니다. 자, 하필합니다. 며칠자로 할까요? 1월 1일자로 해버리면 요거는 두 달 무임승 전환 겁니다. 3월 1일자는 요 두 달 손해봅니다. 평균 내에서 2월 1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은, 모든 부동산에 같은 저당, 공동 저당이 왔을 때는 그것이 날짜가 다르면 하필 안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 날짜 같습니까? 같은 날짜라면 하필 가능하다. 그러면 모든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같은 날짜라면 하필 가능하다. 자, 여러분 최고로 갑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먼저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4번에서 동그라미 기업에서 동그라미 B에서 세 번째 줄. 저당권의 경우 되겠습니까? 저당권 박스 치세요. 저당권의 경우에 원인과 원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미줄 거세요. 같은 날짜에 들어왔다면 하필이 가능하죠. 하필할 수 있다 말입니다. 같은 날짜로 하필할 수 있는데, 자, 같은 날짜에 들어온 하필되는 박스는 저당권이죠. 등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당권에 관한 얘기일 때입니다. 자, 이런 예를 해볼게요. 자, 가압류가 어느 한 필지에 알파가 가압류했습니다. 이건 하필이 돼야 안 돼요? 자, 여기도 가압류 들어옵니다. 가압류 알파가 들었습니다. 두 개 모두 다 가압류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럼 알파가 한꺼번에 가압류했다는 얘기죠. 한꺼번에 가압류했습니다. 날짜까지 갔습니다. 하필 OX O라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박스 치는 의미가 저당권일 때 같은 날짜 되는 것이지 다른 것에 유추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등자 없다는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저 같은 날짜에 들어온 거는 저당권만 됩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요거 하나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필 된다 안 된다 이거를 할 때 제가 등기만 고려했습니다. 자, 앞으로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대장까지 고려해 볼게요. 자, 하필 토지를 합친다는 거는 사실관계적 의미입니까? 권리관계적 의미입니까? 사실관계적 의미입니다. 그 대장 전기는 먼저 합니다. 그러면은, 자, 5번지하고 6번지 있습니다. 5번지가 있고 6번지가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자, 면적은 둘 다 100이라 칠게요. 자, 대장이 두 개 존재하겠습니까? 대장이 두 개 있겠죠, 그죠? 자, 대장이. 자, 대장이. 자, 5번지 면적이 100이고 소유자가 갑. 자, 6번지 대장도 있겠죠, 그죠? 자, 대장이. 6번지 면적 소유자가 갑.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자, 등기부도 두 개 돼 있겠죠. 자, 5번지 등기부 될 거 아니에요. 표제부입니다. 자, 표제부가 다른 거 생각할게요. 5번지고 면적 100이고. 자, 가꾸입니다. 가꾸의 소유권에서 감 요렇게 돼 있겠죠. 그죠? 자, 6번지도 있겠죠. 자, 6번지 표제부가 자, 6번지 면적 100이고요. 자, 가꾸에 돼 있을 겁니다. 소유권 자, 감 요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합필을 합니다.
자, 요렇게 합필을 한단 말이다. 합필, 합병 같은 말입니다. 자, 합병을 하는데요. 자, 합병을 하게 되면은 토지가 요렇게 되죠. 자, 지번은 몇 번? 5번. 면적은 200. 소유자는 감. 요렇게 되잖아, 그죠? 그럼 요렇게 되는 합병은 대장 정리 먼저 할 거예요? 등기부 정리 먼저 할 거예요? 대장을 먼저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합필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대장을 먼저 정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장 정리를 합니다. 대장 정리. 자, 대장 정리한다는 얘기는 5번지 대장이 남아야 되잖아요. 5번지. 5번지가 합병 후 토지니까 5번지 대장 여기에 남으려면 6번지에서 면적이 옮겨갑니다. 200 되겠죠. 그러면 이거 폐시합니다. 그럼 여기 합병 대장 정리입니다. 요렇게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합병 등기 정리하겠죠. 등기부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등기부 정리합니다. 자, 등기부 정리하면 몇 번지 등기부가 남아야 됩니까? 5번지 등기부 남아야 되죠. 그럼 6번지 면적이 5번으로 옮겨갑니다. 요거 200 되겠죠? 그리고 요거 폐시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소유자 같으니까. 요렇게 대장 정리하고 등기부 정리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원래 윗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날짜를 한번 적어 놓을게요. 우리가 합병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대장 정리 먼저 하고 나서 대장 정리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등기해야 된다. 맞습니까? 날짜를 적을게요. 자, 날짜를 적어 놓으면요. 자, 요게 1월 10일자로 했다 칠게요. 그럼 등기부 정리는 며칠까지 하면 됩니까? 2월 9일까지만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놓쳐버리면 이제 나중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월 20일이라는 시점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요 시점을 한번 잡아 볼게요. 1월 20일 시점에서는 대장은 정리한 상태입니까? 정리한 상태죠. 폐쇄시키고 요거 하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등기부는 정리한 상태입니까? 등기는 두개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월 20일 시점에 본다 그러면은 대장으로 본다면 토지 몇 필지? 한 필지. 기적으로 본다면 한 필지. 등기로 본다면 두 필지입니다. 그럼 등기로 보면 두 필지인데, 자, 1월 20일 시점에서 요 토지, 6번지 요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 등기 신청을 받아줄까요? 원래 저당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저당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안 되죠. 그럼 1월 20일 시점에서 부동산의 일부가 부동산의 일부로 볼 것이냐, 한 필지 전부로 볼 것이냐 말입니다. 1월 20일 시점에서 지적으로 본다면 이거죠. 지적으로 본다면 이거죠. 등기로 본다면 이거잖아요, 지금. 그럼 등기로 본다면 이거죠. 그럼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한 필지로 봅니까? 두 필지로 봅니까? 두 필지로 보죠. 두 필지로 보니까, 그럼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요 필, 요 부분, 6번지 요 부분에 대한 요건 한 필지 전부 일부. 전부죠. 여기서 이러면 일부가 되겠지만, 등기를 합병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요 전부죠. 그 부동산 전부에 저당권 등기를 해줘야 하나죠. 해주죠. 해줍니다. 그럼 요렇게 이제 저당권 등기 되고 나서, 그 다음에 2월 9일자 합필 등기 신청 왔습니다. 합필 등기 신청 올 시점에서 본다면은 저당권에 등기된 상태죠. 그 등기는 합필 해줘야 하나죠. 안 해주죠. 각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세 가지 절차가 진행했습니다, 지금. 하필 대장 정리 1월 10일자를 했죠. 적법 불법. 요 상태는 저당권 없었으니까 적법 하나. 1월 20일 시점에 저당권 등기돼 있죠. 요 등기되는 거는 적법 불법. 적법이지. 왜? 1월 20일 등기는 하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되는 건 적법한 절차고, 자, 2월 9일자 하필 등기를 각하했죠. 요 각하한 절차는 적법 불법. 적법이죠. 왜? 저당권에서 합필 안 해줘야 되니까. 그럼 요세 가지 절차가 개별적 관점으로 본다면 다 적법한 절차입니다. 다 적법한 절차인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차피 같은 토지입니까? 어차피 같은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로 보니까 대장은 정리된 상태입니까? 등기는 정리한 상태입니까? 불일치하지. 개별적으로 다 적법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로 본다면 불일치가잖아요. 일치는 해야 되겠죠. 참, 일치를 한다면 어느 걸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게 맞겠나 말입니다. 대장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나, 등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이 선택은요, 지금 내용이 합필입니까? 합병이죠. 합병한다는 거는 사실관계로 볼까요? 권리관계로 볼까요? 사실관계로 보죠. 사실관계니까 대장 기준, 등기부 기준.
대장 기준. 그 대장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 말입니다. 그럼 대장을 기준으로 일치하는 게 맞다. 이 말은 하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까? 하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하필 하는 게 맞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당권에 설정됐다도 하필이 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저당권은 하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원래 저당권은 하필이 안 되는데, 근데 이 저당권이 대장 정리 후에 들어왔습니까? 대장 정리 후에 들어왔다는 조건에 주어진다면 예외적으로 하필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외가 나온 거예요. 됐죠, 그죠? 자, 여기 이제 이해되면 이제 빠른 속도로 갑니다. 자, 물어보세요. 자, 똑같은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저당권 넘겨준단 말입니다. 해주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담으로 이야기합니다. 요 저당권을 성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요. 여기만 저당권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여기만 저당권 이런 말이 없잖아요. 부동산이 이번 저당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조금 불합리합니다. 조금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면적 이거를 지분으로 전환시킵니다. 지분으로 전환시킵니다. 전환시켜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전환해가지고 합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뭐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필요 없고요. 자, 두 번째.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자, 1월 10일자 대장 정리했죠. 대장 정리할 당시에 소유자가 같아야 달라요. 같죠? 소유자가 다르면 합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대장 정리할 때는 소유자 같았습니다. 자, 1월 20일 시점에서 볼게요. 대장은 정리한 상태입니까? 1월 20일로 본다면은요, 등기는 합필 안 한 상태죠. 그럼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한 개의 토지, 별개의 토지. 별개의 토지죠. 별개의 토지니까 1월 20일 시점에서 요 6번지 토지만 갑에서 을로 소유권 1등 등기 신청 오면은 등기관은 요거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주겠지요. 6번에 대해서만 2번지 을로 소유권 1등 등기 합니다. 그럼 요렇게 6번지나 을로 1등 등기 된 상태에서 하필 등기 신청만 등기는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원래 소유자 다르면 하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받아준다 라는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여버리면 똑같은 문제 또 생겨버리죠. 동일한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대장은 정리한 상태고 등기는 하필 안 한 상태 이런 문제는 해버리잖아요. 일치를 해야 되겠죠. 어느 걸 대장을 기준한 게 맞다 말입니다. 그럼 원래 소유자가 다르면 하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대장 정리 후에 소유자가 다르게 됐다는 조건 주어진다면 하필 가능? 하죠. 요역지 지역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요역지 지역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죠. 그럼 요역지 지역권에 설정된 부동산은 원래는 하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얘기 또 성립합니다. 자, 1월 20일자에 대장 정리했습니다. 1월 20일한 시점을 잡습니다. 1월 20일한 시점을 잡았을 때 요때는요 저당권 하필은 등기를 안 한 상태죠. 그럼 6번지 여기에 대해서만 요역지 지역권 등기 가능할까요? 요역지 지역권은 부동산 일부는 안 되지만은 요 시점에서는 등기를 하필 안 한 상태니까 전부가 되잖아요. 전부 요역지 지역권 가능하죠. 요게 있는 상태에서 하필 등기 신청하면은 원래 등기는 받아주면 안 되지. 요역지 지역권은 부동산 일부가 안 되니까 하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장 정리 후에 들어왔다는 조건 주어지면 하필 가능하다. 이래 되겠지. 되겠죠, 그죠? 자, 앞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저당권 적지 마세요. 저당권 자 어느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에 저당권 등기되었습니다. 하필 OX 한 필지에 저당권 등기되었으면 하필 OX X 어느 한 필지의 소유권, 소유자, 소유권 이전 등기 되었습니다. 한 필지만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소유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소유자가 다르게 된 등기 되었습니다. 하필 OX. 자, 어느 한 필지의 요역지 지역권 등기 되었습니다. 지역권 등기 OX. X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원래 하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하필이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 앞에 한마디 붙일게요. 한마디. 자. 대장 정리 후, 저장 정리 후에 들어왔다는 조건 주어지면 모두가 다 O가 되지.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들의 공통적 특징은 부동산 일부와 한 필지 일부에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는가? 원래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대장 정리 후라는 조건지만 합필 가능하죠. 자, 보러 보세요. 지금 밑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원래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되죠. 그러면 대장 정리 후에 자 전세권에 들어왔습니다. 하필 OX. 이 당연히 되지, 이거는. 원래 되는 거잖아요. 대장 정리 전에도 관계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원래 되는 것이 이거라 하더라도 하필 되죠. 안 되는 것도 하필 되죠. 그러면은 결과 이해 돼버리지. 이 말만 나오면은 뭐라도 하필이 된다 이래 돼버리지. 그죠? 결국 그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요 뭐라고 복잡하다 말입니다. 뭐라 복잡한데 뭔지는 모르겠고 딱 두 개만 해보자. 두 개 해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어디에 적느냐. 자 거기에 동그라미 기억 있죠. 동그라미 기억 하필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있죠. 그 얘기가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하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거기에 그 1번 2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자 그 위에 자 그 밑에 하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하필할 수 있는 경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자 여러분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두 개로 딱 줄입시다. 두 마디로 줄입시다. 자 하필에 대한 하필 제안에 관한 정리되어 있죠. 제목. 자 바로 오른쪽 있죠. 오른쪽입니다. 거기 적었으면 좋습니다. 자 공동저당 공동저당권입니다. 공동저당권은요 같은 날짜 동일하다는 조건 주어지면 하필 되죠. 이거 저당권은 공동저당일 때는 같은 날짜라면 하필 가능하죠. 대장 정리 후 정리 후라는 글자가 나오면 여기는 뭐가 나오든 하필 가능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합필할 때 합필이 돼. 저당권 압력, 가압력, 가처분 합필 안 돼. 이걸 저번에 했잖아요. 거기에 돼 있으면 저 두 마디만 있으면 이제 합필에 관한 얘기는 틀릴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 글자 다섯 글자 딱 적었잖아요. 그죠? 요 글자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책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276페이지 있죠. 276페이지 동그라미 A에서 보세요. 제일 하단부. 동그라미 A, 거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있죠. 그죠? 세 번째, 이것까지 냅니다. 이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토지 A입니다. 토지에 합필에 따른 지적 정리 후, 합필 등기 기록, 합필 등기 기록 정리하기 전에, 합필 대상 토지 중 어느 한 토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 된 경우라면, 합필 등기 기록을 정리하러 소유권 소유자 전원 명의로 공유로 합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등장했죠. 이게 맞는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이 이렇게 할 거다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데 다른 거는 다 빼시고 지적 정리 후란 글자 보입니까? 요 글자까지만 보고 제일 맞아 신청할 수 있다. 오, 요렇게 결론 가버리라 말입니다. 괜히 중간에 읽어보면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머리에서 혼란스러워지니까. 근데 그 중간에 나온 논리들 있죠. 그죠? 중간에 나온 논리들은 여기 제가 설명 다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논리는 이건 묻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묻는 건 아니니까 무조건 합필할 수 있다 없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대장정리 후라는 글자 나오면 무조건 합필할 수 있다 결론 가버리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어렵지 않죠 그죠? 문제는 뭐냐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입니다.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합필에 관한 얘기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표시에 관한 얘기 다 끝났어요. 표시에 관한 얘기 다 끝났고 자 뒤로 갑니다. 자 뒤로 자 어디로 가느냐 289페이지 권리에 관한 얘기 들어갑니다. 자 권리에 관한 등기 자 여기에 관한 얘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